자, 조금 전까지는 그, 뭐, 웹 접근성을 위해서, 뭐, ABBR 속성, TH 그 코드 속에 넣어줬죠. T head, T put, T body 같은 경우에는 인쇄할 때한 페이지가 너무 길어서 두 번째 페이지로 이제 인쇄가 되어져야 될 적에 TH 또는 T put를 우리가 타이핑해서 넣어주면 그 부분이 예, 두 번째 페이지에도 그대로 인쇄가 되어진다. 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디자인 좀 해봅시다. 우리가요, 여기서, 1918부터 그 105대 47, 그죠? 105-47까지는 그 내용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용에 해당되는 부분이 예를 들면요. 그 부분이 예를 들면 약간 회색이면 좋겠다. 예를 들면. 그렇다라고 한다면은요, 우리가 코드에다가 어떻게 해주냐면, 자, 다섯 번째 줄이 타이틀이 들어갔잖아요. 그죠? 예, 다섯 번째 줄이 타이틀이 들어갔는데요. 타이틀 바로 밑에요. 빈칸 하나만 만들어주세요. 빈칸 하나. 그래서 이제 우리가 CSS 해야 되잖아요. 스타일 시트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스타일 해주고. 그러니까 깜빡 잊을지 모르니까요. 미리 닫아주고 합시다. 이게 깜빡 잊을지 모르니까 미리 닫아주는 거참 좋은 습관이에요. 좋은 습관이에요. 여기서 가운데 이렇게 벌려서 안에 이제 그뭐 선택자 들어가고 요소 들어가고 아니 값 속성 들어가고 값 들어가고 이러는데요. 자, 스타일 시트 맨 처음에 들어가는 것이 그 선택자예요. 네, 선택자인데 유형 중에요. 선택자 유형 중에 태그라는 부분 유형이 있었고 아이디 유형이 있었고 클래스라는 유형이 있었어요. 물론 복합체도 있었지만은요. 여기에서 우리는 아까 그 부분이 T 바디로 묶여진 부분이에요. 아까 그 1918부터 105대 47까지는 전체가 T 바디로 열리고 닫혀 있어요. 찾아보시면은요. 예, T 바디가 열리기 시작이잖아요. 쭉 내려가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핸들링 할 때, 그 선택자를요, 그 T 바디라는 요소를 선택자로 쓰려 그래요. 그래서 T 바디라고 적어줄게요. 이거는 점이나 샵을 하는 거 아니죠? 원래 있는 HTML 원래 요소잖아요, 그죠? 원래 정의되어 있잖아요. 그럴 땐 점을 안 붙여요. 이미 정의되어 있는 단어는 그 요소의 단어는 점이나 샵을 붙이지 않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원래는 여기 한칸안 띄어도 먹는데요. 눈에 잘 보이라고 한칸 띄어주는 거예요. 이거는 필수 요소는 아니에요. 뭐라고 선택자 적고 나서 우리가 흔히 한칸 띄는데 그러니까 보기 편하라고 하는 거지 강제성은 없어요. 자, 중괄호 연 다음에요. 백그라운드 그냥 백그라운드 해도 된다 그랬죠? 근데 여러분 할 때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중괄호 열고 중괄호 열고 여기 B 보이잖아요. 백그라운드부터 자, 백그라운드는 이게 뭐 짧게 적어주는 거라 그랬죠? 짧게 적어주는 것도 있고 원래는 백그라운드 어태치먼트, 백그라운드 컬러, 백그라운드 이미지, 백그라운드 포지션, 백그라운드 리피트가 일일이 다 원래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근데 이거를 콤팩트로 줄여서요. 간단하게 줄여서 백그라운드라고 해도 먹거든요. 근데 물론 뭐 규칙을 잘 지켜야 되겠지만 우리는 색깔만 딱 넣을 거면 큰 상관은 없어요. 백그라운드 누르고요. 컬러라고 보이시죠? 그거 눌러 가지고 약간 연한 회색 CCC 할까? CCC? CCC 회색 할게요. 예, 그 중괄호 닫아 빼먹으면 안 되겠죠? 예, 중괄호 닫아야 돼요. 이거 뭐지? 여기서만 이렇게 보이나? 지금 약간 문제가 생겼는데요. 밑에 디자인 눌러보면 이상하게 돼 있죠? 아, 디자인 눌러본 사람은 깜짝 놀라실 텐데? 이게 뭔 일인가?
그죠? 눌러보셨어요? 여기 밑에 눌러봐야 돼요. 예. 그렇게 돼 있죠? 그렇죠? T 바디 전체를 묶었는데. 자, 그럼 크롬을 한번 볼까요? 예? 드림이버에 나와 있는 디자인은 그, 뭐, 한 30%만 믿어주면 되거든요? 자, 저장하고요. 크롬으로 봅시다. 아니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지금. 아니면 심각해져요, 지금요. 됐네요. 다행이네요.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요. 이게 뭔 일인가. 다행이에요. 좋아요. 딱 좋네요, 뭐. 보기 편하네요. 좋아요. 이렇게 스타일 시트 우리가 해나가면 돼요. 자, 저 디자인 계속 우리가 해나갈 거예요. 지금요, 우리 디자인단에서 보면은, 우리가 이제 크롬 보면서 해야 되겠다. 크롬에서 보면은 지금 하얀 무슨 여백이 생겨 있죠? 그게 기본 공백이 있어서 지금 이렇게 벌어져 보이는 거거든요. 크롬에서 볼 적에. 그래서 요 부분을 우리가 지금 그 약간 우리가 지금 CCC라는 회색인데요. 테두리 선을요, 999 회색으로 넣어주려고 그래요. 예, 테두리 선을 999 회색으로 넣어두려고 그래요. 자, 봅시다. 자, 이 일곱 번째 줄 밑에요. TH랑 쉼표하고요. 쉼표하고 TD랑 같이 동일한 속성이 적용되게끔 해줄게요. TH는 굵은 글자 나오는 부분이죠, 지금요. 디자인단에서 보면 굵은 글자 나오는 부분이 TH. 그 다음에 내용 부분이 TD로 되어 있는 셀 얘기하는 거, 셀. 거기에, 자, 그렇게 거기에서 각각의 셀에 테두리 선을 줄 건데요. 이렇게 해줄게요. 자, 보더 라이트라고 B 해보세요. B. BORDER. 자, 밑으로 조금 내려갑니다. 자, 보더 라이트 선택을 할까요? 보더 라이트. 보더 하이픈 라이트. 오른쪽. 각각 셀의 오른쪽. 지금 셀에 여기 오른쪽 모든 셀에 응? 모든 셀에 모든 셀에 모든 셀의 오른쪽 여기도 오른쪽 여기 왼쪽이죠? 여기도 오른쪽 이게 다 셀이야 하나하나가 오른쪽 이렇게 디자인 들어가는 거야. 지금 하나하나 들어가는 거야. 각각 셀에. 여긴 굵은 글자는 TH 부분이니까 여기도 들어가고요. 지금 그거 하고 있는 거야. 각각 셀에 각각 들어가는 거예요. 자, 합니다. 요거 하나로 어차피 다 해결돼요. 자, 각각 셀에 보더 라이트니까 전체가 먹겠죠. 그죠? 자, 보더 라이트에 이것도 지금 콤팩트 속성이에요. 보더 라이트도 원래 훨씬 길어요. 보더 라이트에 뭐 저기 칼라는 뭐를 할 거냐 뭐 저기 스타일은 뭐할 거냐 다 하는 건데 우리는 이 콤팩트를 한꺼번에 적어주는데 자 1픽셀 하고 한칸딱 띄어요. 콤팩트로 작성을 할 적에는요 한 칸씩 띄워줘야 돼요. 한꺼번에 이것저것 한꺼번에 들어가잖아요. 어? 알잖아요 여러분들 한 칸씩 안 띄워주면 안 되는 거. 단어를 구별해야 되잖아 단어를. 그죠? 실선이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선 있죠. 쭉 금긋는 거 있죠. 그걸 솔리드라 불러요. 솔리드라고 불러요. 한칸딱 띄어야지. 그 단어를 구별을 해야지. 솔리드. 그러면은 칼라가 지금 블럭 잡혀 있잖아요. 여기에서요. 이 칼라를요. 더블 클릭을 할게요. 여기서 999가 어디 있어요? 없나? 없으면 안 되는데. 있다. 아까 우리 CCC 바로 저기 위에 거. CCC 바로 위에 거가 999예요. 딱 눌러요. 했죠? 했으면요. 이게 이게 이제 보더 라이트를 속성이라 부르고요. 그다음에 이제 값이
하나, 둘, 세개 값이 들어 한꺼번에 들어간 거예요. 콤팩트 속성이라서 보더 라이트 그 오른쪽에 한꺼번에 선의 굵기, 선의 유형, 그러니까 선의 굵기, 선의 모양, 선의 색깔 이걸 한꺼번에 적어주잖아요. 특히 오른쪽 보더 오른쪽, 그죠? 예, 그럴 때는 띄어쓰기 엄청 해줘야 되고 조심해야 되고요. 이제 끝났으니까 세미콜론 이렇게 해요. 이게 세미콜론이죠, 그죠? 그 다음에 한칸또 띄어요. 한칸또 띄어. 이번에는요, 지금 라이트 했죠? 하단 해볼게요. 그러면요, 어떻게 되냐면, 이제 지금 하면은요, 여기 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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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끝까지 계속 얘 하나로, 우리가 지금 하는 스타일 하나로 계속 적용이 되는 거예요. 자, 세미콜론하고 한칸 띄면 보더 나오죠. 그래서 보더 버튼 선택해봐요. 보더 버튼. 자, 보더 버튼도 보면은요, 보더 버튼에 세 가지가 있죠. 보더 버튼 컬러, 보더 버튼 스타일, 보더 버튼 위드. 이거 한꺼번에 우리가 지금 1픽셀 솔리드 샵999한 거예요. 아까도 마찬가지였어요. 응? 콤팩트니까 보더 버튼으로 컬러도 해주고 스타일도 해주고 위드도 해주는 거잖아요. 여기서 1픽셀은 여기에서요 위드가 돼요. 1픽셀은 위드가 되고요. 우리가 아까 디자인한 거에서 1픽셀은 보더 라이트에서 위드가 됐었을 거예요. 그다음에 솔리드는 여기서 보더 버튼의 스타일에 해당돼요. 그다음에 샵 999는 여기서 보더 버튼의 컬러에 해당되겠죠. 근데 그거를요 그러면은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지 말고요 보더 버튼 하나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콤팩트지. 이거 누를게요. 자, 아까랑 똑같아요. 1픽셀 한칸 띄고 솔리드 한칸 띄고 샵999 하고 그리고 중괄호 닫아버려요. 이제 여기까지만 할 거예요. 중괄호 닫아버려요. 여기까지만 하게. 아까랑 똑같이 적어요. 내용은 똑같은 그러니까 라이트랑 버튼이 디자인 똑같은 거지. 밑에 눌러볼까요? 띡. 여기서 여기서 이렇게 보이죠? 그 디자인으로 봐야 되겠다. 저기 크롬으로 봐야 되겠다. 그죠? 여기서 보지 말고요. 크롬으로 봅시다. 어떻게 보이나? 저장하고 봐야 돼요. 저장하고 크롬 새로 고침을 해요. 아, 그리고 아까 우리가 그 T 바디에요. CCC 넣었죠? 그죠? T 바디에 CCC 넣은 건요. 우리가 연습으로 그냥 넣은 거거든? 그러니까 그 지울까 봐. 일곱 번째 줄 전체 통째로 날려버릴까 봐. 일곱 번째 줄 통째로 날려버릴게요. T 바디 날려버릴게요. 자, 저장하고 크롬에 새로 고침. 이렇게 나와요. 저 아까 얘기했죠? 각각각 하나 각각각 셀당 오른쪽과 하단에 선을 그어준 거예요. 똑같은 선. 자, 여기까지 녹화 뜨겠습니다.